2017년인가 하나 호잉 선수가 47개인가 쳤대요. 2루타로 안타를 네. 친 게. 근데 이번에 정호가 이제 99개. 신기록. 한 시즌에. 원신은 진짜 잘한다. 야구 쪽은 나는 빠졌대. 근데 원래 아버지가 최근에는 이제 가족 야구 선수들이 많아요. 아버지 그쵸. 아들 뭐 대회를 이어서 하는 야구 선수들이 많아졌거든요. 많아졌죠. 근데 아버지보다 잘하는 아들이 없어. 근데 지금 정우가 내가 볼 때 유일하지. 나보다 잘한다는 거에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해? 이제 최우유는 제가 회사를 했는데 정우 신인 때 솔직히 내가 아빠고 내 아들이고 근데 그리고 칭찬을 해야 될지 뭔가 복수를 해야 될지 엄청 긴장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그렇지. 예전 야구 같았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피디한테 넣어주지 말아야겠어요. 왜냐면 제가 보다도 그리고 가서 치면 좋죠. 근데 못 치면은 더 거기에 대한 그런 눈빛들이 보는 눈빛들이 내가 더 부담스러워. 솔직히 말해서 잘하니까 좋죠. 왜냐면 자식들이 잘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하고. 그렇죠. 내가 잘할 때보다 네. 훨씬 더 좋지. 그리고 모든 게 걱정 반이었는데 이제는 잔소리보다는 예전에 했던 경험들을 내가 얘기를 많이 해. 이제는 이런 거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뭐 박재형 우리 후배는 해설가니까 해설을 보면서 비교를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또 이렇게 팩트 있게 얘기해 주니까 좋겠다 아들. 엄마 든든한 삼촌이 있어서 또 얼마나 네. 좋아. 내가 힘들어서 분석 안 해도 되잖아. 근데 나는 이제 형하고 같이 있을 때 뭐 정우 얘기 나오면 항상 뒤로 빠지니까. 근데 그 마음이 이해되거든? 나는 이해가 돼요. 근데 정우 마음은 또 생각보다 힘들었을 거야. 왜냐면 아버지가 이종범이거든. 그럼 힘들었어. 아버지 이종범인데 자기 좀 못하거나 비교되면은 그것도 굉장히 본인한테는 스트레스가 될 텐데 그러니까 대단한 거 같아. 맞아요. 근데 정우가 무슨 글을 올린 걸 한번 저는 인스타를 막 패스 안 했는데 봤는데 그것도 누구한테 얘기를 했냐면 일반 팬이 무슨 글을 적어놨는데 나랑 정우의 비유를 해서 좀 안 좋게니까 네가 이종범 아들로 태어나서 야구를 해봤냐고 너 그 부담을 네가 느껴봤냐고 이렇게 써준 거예요. 나는 그것도 극복하면서 내가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 어머 어머 너무 어른이다. 난 그걸 보고 아 이러면 이제 어른이 됐구나.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지도 그냥 마음으로 정말 어쩔 수 없어.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것까지도 네가 감수로 하면서 야구를 해야 된다. 1998년부터 3년간 일본 주니치에서 활약했고 2006년 WBC 한일전에서 결승타를 터뜨리며 포효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들 이정우도 태극마크를 달고 승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직 저는 어리니까 잘하든 못하든 그게 다 경험이 된다고 하셔서 네, 최대한 지금 여기서는 즐기고 이정우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일본 야구를 꼭 무너뜨리겠다며 당차게 말했습니다.